오늘은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성품을 또한 가지고 계시는 신인양성,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사역을 보고 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 인식은 인간 예수,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로 알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의 글에 보면,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1절 등에도 보면 자기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이신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을 나타낸 거라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의 이해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들, 석가,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등등 이러한 그 유명한 성인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유명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배하시고 또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바울의 예수님 이해는 베드로와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모독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임당한 건 물론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러며 예수는 인간일 뿐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기꾼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체포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옥에다 가둡니다.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리아의 서울 다메섹에까지 가자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수리아의 서울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다 그는 땅에 엎어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란 말이에요. 크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아니 누구시기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의 신문을 밝힙니다. 신성모독 죄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한 다음에 그리고는 즉시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즐겼습니다. 보통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경우에 그 보편적인데 여기 사울도 히브리식으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그러면 로마식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즐겨 썼어요. 나는 작은 자다. 그러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가문을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왕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울 역시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또 많은 학문을 익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예요. 사회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혈통으로 따져도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러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룬 청년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 얻었던 것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였구나.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혈통, 성취, 열심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가정을 꾸릴 시간적인 또 마음의 여유도 없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밤에도 자기의 선교 비용을 대기 위하여 천막을 쳤고 낮에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반대하자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등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예수 나사렛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많이 쓰는 반면 여기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기꾼 정도로 알았다가 그분이 진짜 예수가 그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그의 서신에서 더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인간 예수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며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지금 즐기고 있는 세상에 주는 쾌락에 마음이 뺏겨서 언젠가 나도 예수를 섬길 거야.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나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거야 라고 얘기하며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알지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이 지구상에 3,000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자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중을 드는 승무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을 날아다주는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아시나요? Do you know Jesus? 그러니까 고개를 깨우다더니 잠깐만요. 그러고 종종 가버려요. 아, 이 사람이 뭐 더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앉아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승무원이 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안 타고 계시네요. 그래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Do you know Jesus? 했더니 그 비행기 안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탔나 물어보는 줄 알고 승객 명단을 가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혹 들어도 세상 것들에 정신을 팔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의 교훈을 순종하거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을 머물거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는 겁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어떤 재물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분.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으로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참 알고 예수님을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시든 간 방향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육간 받아 누리시며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키우시는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